왼종일 집에만 있기에 몸이 찌뿌둥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권 영화 대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영화,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입니다. 먼저 이 영화는 실화 스토리입니다. 한 명의 흑인 집사가 주인공인데요. 바로 34년간 8명의 대통령을 수행한 집사입니다. 한 호텔에서 일하던 주인공은 손님을 응대하던 성실한 모습이 눈에 띄어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파 상관없이 흑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정치인들과 그를 지켜보는 집사의 이야기가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 파티에 참석한 후 주인공은 백악관을 갑자기 떠납니다. 이유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영화는 서프러제트입니다. 20세기 초 영국, 여성들은 기초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도 남자의 급여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죠. 세탁공장 노동자인 주인공은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로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영화의 제목 서프러제트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여성 참정권 운동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제목에서도 예상하시다시피 평범한 여인은 서프러제트가 되어 활동하는데요. 여성으로서의 부당한 처지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녀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딸을 낳게 되면 우리 딸은 어떻게 살까? 라고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남편은 당신처럼 살겠지? 라는 대답을 하죠. 이후 그녀는 단순한 방관자에서 행동하는 여성으로 재탄생합니다. 마지막 영화, 카트입니다. 배경은 한국의 대표 마트인 더마트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갖 고생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미소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되면 자신들도 잘 될 줄 알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룻밤 만에 해고될 위기에 처하며 이야기는 극에 달합니다. 이 영화의 묘미는 극중 한선희의 심리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 뒷바라지를 하며 가정의 살림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녀는 부환회동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과정, 그녀의 믿음이 강화되고 시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감정 변화는 세대를 막론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흑인, 여성, 비정규직의 인권을 다룬 세 편의 영화들, 여러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최현준이었습니다.